부산대 경제 내가 살려드릴게. 태릉자가 여태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진인의 밥집과 황금식당을 능가하는 가성비 맛집을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누가? 태릉자가 아니고 태릉자 후배가 찾아냈습니다. 잘 키운 후배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부산대학 장전상가에 있는 진주식당인데요. 이래 좋은 데가 있는 줄 내만 모르고 있었네요. 일단 6,000원짜리 정식을 시켜도 기본으로 깔리는 반찬이 각종 선생님들도 생선인들도 다 좋아하는 생선구이 기본 한 마리 깔립니다. 어떤 때는 탱자가 좋아하는 칼치가 깔릴 때도 있는데 그때는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지요. 그리고 신선한 배추 이파리도 기본 반찬입니다. 요새는 뭐 세뱃돈으로는 배추 이파리보다는 신사임당이 더 좋다지만 그래도 반찬으로는 배추 이파리가 최고지요. 그리고 매일같이는 아니고 절반의 확률로 호박전이 또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맨 처음 후배 동수군의 에스코트를 받아 진주식당을 갔을 때 혼밥이 안 되는 최고가 럭셔리 2인 메뉴 두루치기 백반 무려 8,000원을 시켰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시퍼런 배추 이파리, 그것도 맛없고 시든 겉껍질이 아닌 배추 속 이파리를 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두루치기 백반이면 두루치기만 주어도 될 낀데 기본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는데 아이고나야, 이걸 우찌다 먹겠나, 오늘 초장부터 잔반윤리 심의기준 준수는 물 건너 갔겠다 싶었습니다. 고추장 양념의 두루치기는 정말 두루두루 먹어본 두루치기 중에 맛있었고, 옛날 소세지도 먹어본 것 중에 이렇게 이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칠맛이 났습니다. 생선구이를 주는 것은 고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탱자는 두루치기와 생선구이가 캐릭터가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선구이 정식에는 생선구이만, 두루치기 정식에는 두루치기만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혀 탱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배 의견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첫인상이 좋아서 혼자 몇 번 더 와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저녁 무렵 들러서 돼지 김치찌개 7,000원을 시켰는데 드디어 반찬이 겹으로 쌓인 가운데 호박전이 얹혀 나오면 씌어 바글바글 끓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시퍼런 배추 쏘기파리가 나왔습니다. 탱자 식사의 품격이 유지되는 마지노선이 7,000원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 진주식당의 김치찌개도 탱자의 7,000원 마지노선 이론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7,000원에 김치찌개가 나오는데 숟가락으로 디비보면 물반 고기 반 김치 반 고기 반이라, 그리고 호박전도 있고 시퍼런 배추 이파리에다가 생선구이까지.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진주식당도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용서해줄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진주식당을 들러서 순두부 정식 7,000원을 시켰는데 오늘은 또 호박 부침개가 없네요. 하지만 전혀 씁쓸하지 않을 정도로 순두부도 맛있었고 배추 이파리도 정말 아삭아삭하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진주식당에 세 번을 오는 동안 한 번도 잔반윤리 심의 규정을 지키지를 못했네요.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 반찬을 너무 많이 담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즉에 반찬 좀 작게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고 다음번에는 꼭 반찬 좀 작게 담아달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네 번째 들려서 꽃게 된장찌개 7,000원을 시키면서 반찬을 절반씩만 담아달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평소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담아주셨네요. 평소 탱자가 맨날 씨부린 소리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한 번이라도 열심히 먹어 잡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호박 부침개도 열심히 먹어 치우고 갈치구이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먹을만한 것 같고 보시기에 재미있으셨는지요? 올해가 가기 전에 탱자 구독자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뭐 벌써 뭔가 정체기에 들어서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든지 변화를 좀 주어보려고 탱하 하고 추룩했는 흉내도 내보고 오늘 음식은 맛은 하고 선마을 훈태는 흉내도 내보고 아일랜드님인가 하는 분 뭐 인트로 영상에 음식 찍어서 올리는 거 재미있어 보여서 그것도 어떻게 흉내 내보려고 이지랄 저지랄 다 해보는데 뭐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건 뭐 쓸데없는 잡설인데요.
태양자가 이렇게 식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사장님은 할머니고 간혹 결혼한 자녀분이 손자를 데리고 식당을 찾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이런 식당을 가면 간혹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식당 사장님들 장사하시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손주 데리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사셨고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이것으로서 균형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 윤리 심의 균형을 딱 한 번밖에 준수하지 못한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부산대 장전상가 진주시나차에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